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모두 박수치며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세입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입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춤을 추면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입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입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가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인천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아버지 사랑하네.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순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또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찬양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구원해 주시는 주님, 늘 빛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주님 안에 거하게 원한다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주님, 주님 되는 온전히 소망과 원하는 것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장로님 소리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저희에게 이 땅의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유치부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고스레 같은 두 손으로 찬양을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쪽 그 찬양대 쪽에 좀 불 좀 켜주시겠어요? 방송 씨? 저 위에 2층도 좀 불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층에도. 지금 와서 얼른 앉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얼른 앉으시면 이따 아이들 네, 보지 못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 같이 한 절씩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저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함께 우리 손 들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색하지만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니 잠깐만. 아니 저랑 인사를 해달라고 했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예, 저랑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위에 층도 마찬가지고. 네, 누구랑 먼저 인사를 한다고요? 앞에 있는 저랑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너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는데 기회는 드릴 테니까 저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우리 재원이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눈을 좀 빤히 쳐다보시고 이제 째려보는 마음으로, 째려보는 느낌으로 하트를 딱 던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이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살짝 느끼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내 뒤에를 좀 흐리면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 잠깐만. 아니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것도 사랑받지 못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우리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우리 양쪽 하트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맞죠? 그런데 살짝 기대가 되어지는 건 우리 아이들의 발표하는 시간이 더 기대가 되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에 무려 4년 만에 작년에 요날 12월 24일 날 4년 만에 어린 아이들 저희 교회 학교 성탄 발표회가 재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경품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때 뭐 이렇게 뭐 가족들 생활 그 뭐죠? 그 식사권 해 가지고 10만 원짜리 막 세 개 네 개씩 막 이렇게 막 드리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작년에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시원 형제하고 김효은 그 학생은 어느덧 중3에서 고1이 되어지고, 그리고 고3에서 어느덧 대학생이 되어져 있는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작년에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올해는 큰 맘을 먹었어요. 어떤 맘 먹었냐면 경품이 1도 없습니다. 네. 경품이 1도 없어요. 경품 뭐 기대하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오늘 가시다가 저희가 이제 그 오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왕별의 비행이죠. 그래서 오늘 큰 별도 나오고 작은 별도 나오고 더 작은 별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 별과 똑같은 키링을 이따 가면서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어도 드리기가 좀 어렵죠. 이게 보니까 에코백에 달려있는 키링은 2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저희 한 400명은 조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0명 선착순으로 받아가시고 그 나머지 분들은 그냥 키링만 받아가셔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보내주셨기에 이 자녀들이 제가 이제 지난주 그리고 또 이번 주 이제 아이들 이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막 이제 리허설을 하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저 말씀 아세요? 총체적 난국이라고? 그런데 오히려 총체적 난국이 우리가 볼 때는 더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가 앞에서 함께 발표회를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중등부하고 고등부는요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단기 성교 가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또 수능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성탄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면접 준비까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단기 성교를 40명이 함께 가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제도 밤늦게 오늘도 점심도 먹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12시부터 열심히 또 리허설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그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왕별과 그러니까 엄마별과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딸별이 나오거든요. 작은 별이 나와요. 자식별이. 근데 그 왕별과 그 작은 별이 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름이 똑같아요. 네. 우와 이럴 건 아니고, 네. 큰 별은 엄마별은 김효은 기옥사님이시고, 그리고 작은 별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 너무나 이뻐하는 김효은 학생입니다. 근데 한번 봐보세요. 네, 누가 더 이쁘신, 이게 비교가 안 되겠죠. 고등학생과 이제, 네. 아무튼 뭐 그렇기는 한데, 네.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저희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럴 때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저는 너무나 정겹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아이들이 떠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좀 밖으로 내보내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아이들을 품으시고 아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해해 주실 거죠? 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한번 지금 연습을 좀 시켜드렸는데, 자, 우리 아이들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아이들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큰 목소리로 우 하면서 박수는 아랫박수가 아니라 물개 박수를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유아부 나오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영유아부 들어가세요. 요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이 1년 준비했는데 요거 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영유아부 다시 한번 우리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4층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유아부 나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금 이렇게 좀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 가운데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유익함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순서를 또 이게 끝나고 나서 갖게 되어져요. 특별 찬양이 있는데 옆에 있는 우리 아이 태권도 관장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 혹시 아세요? 네, 아시는구나. 김기인 집사님이 저희 논현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달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격파시범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오늘 아이들 한 20명 데리고 오셨어요. 우리 감사의 박수. 네. 그리고 특별 찬양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건 제가 부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들이 자기들이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보다 더 어떤 큰 박수와 아니면 우리 아이들보다 더 막 이렇게 좋은 웃음을 선사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안 시킬 겁니다. 누구냐 하면 저희 청장년들이 오늘 자원함의 마음으로 오늘 열심히 뮤지컬 같은 그러한 그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 주실까요? 네. 네. 청장년은요, 지난 11월 전부터 이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모여서 주말마다 연습했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토요일에도 마찬가지고 주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연약함과 우리가 어떤 프로와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 이 준비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함께 우리 네, 오늘 2부 순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우리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오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좀 불 좀 꺼주시고 저한테 좀 조명 좀 비춰주시고 네, 불 다 꺼주십시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아까 좀 전에 우리 연습했던 거 아시죠? 자, 우리 누가 나올지 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시죠? 네, 함께 우리 이제 공연 시작이 되어지고 오늘 또 우리 또 성탄 전야제 시작할 텐데 우리 하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